KBS 탤런트 연기 대상 임동진 씨. 이 상이 대상이니만큼 저 혼자의 상이 아니에요. 안효정. 영광을 감사합니다. 무겁습니다. 행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 사랑합니다. 돌격!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같이 연기할 수 있어서 그동안 참 행복했어요. 비켜. 가슴이 정말 너무 떨리고요.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김혜수 씨 축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작품에서 더 열과 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네, 아, 저 때가 참 좋았습니다. 아, 후배 여러분도 상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축하드립니다. 아, 이래부터 지금까지 수상 순간을 보니까 한 편의 드라마 못지않습니다. 아, 그러면 바로 2015년 KBS 연기대상의 주인공이 누군지 만나보시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예, 2015년 KBS 연기대상 봉투를 열겠습니다. 자, 사장님 발표하실 땐 약간의 뜸을 들이고 발표하시는 게 시청률에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시청률 예민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냥 바로 발표하면 재미없거든요. 이게 제가 기자 출신이라서 멘트 나오면 빨리 읽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속보하듯이 네. 하시면 안 되고요. 한 5초만. 누굽니까? 여는 건 빨리 여셔도 되거든요. 와, 예. 이게 이 봉투를 갖다가 지금 몇 시간을 열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예. 예. 네. 2015년 KBS 연기대상 영예대상은 천천히 하십니다. 아, 천천히 잠깐 쉬겠습니다. 네, 시청률 올라갑니다. 예. 올라갑니다. 아, 좀 더 기다려요. 발표하세요. 자, 대상은 올해는 두 분입니다. 두 분입니다. 두 분 부탁해요. 엄마의 고두심 씨. 그리고 한 분 더 계십니다.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한 분 더 계십니다. 프로듀서의 김수현 씨. 네! 감사합니다. 고두심 씨와 김수현 씨의 공동 대상 수상. 드라마 부탁해요 엄마에서 아들밖에 모르는 억척 엄마로 변신한 고두심 씨는 40년 연기의 내공을 바탕으로 속은 누구보다 따뜻하지만 표현이 서툰 엄마의 모습을 사실감 있게 그려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프로듀서에서 어리숙한 신입 PD 백승찬 역을 연기한 김수현 씨는 기존 이미지와 180도 다른 허당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또 한 번 김수현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드라마 축제, 이 두 분이 2015 KBS 연기대상의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자, 연기자 선후배가 나란히 2015년 KBS 연기대상의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자, 김수현 씨는 뭐 외국에서도 팬들이 많이 왔고요. 함께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김수현 씨가 먼저 말씀하시죠. 예, 우선은 예, 서수민 CP님, 또 예, 박지현 작가님, 또 표민수 감독님, 아, 예, 차태현 선배님, 예, 또 공효진 선배님, 예, 또 아이유 씨, 예, 아, 함께 열심히 고생하셨던 이제 모든 동료 선후배 배우분님들, 또 스태프분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예, 키스트 회사 식구들, 또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 예,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아, 그 예전에 도민준 씨로 예, 너무 크나큰 아, 사랑을 받고 나서
또 이번에 프로듀서에서 백승찬이라는 좀 많이 다른 역할을 맡으면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많은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다른 장태영이라는 또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번 좋은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매번 겁이 납니다. 그래도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김수현 씨였습니다. 자, 이제 고두심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89년도에 이 무대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부모님께 수상 소감을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서울에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만은 상은 똑같이 기분이 참 좋네요. 그리고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배우라는 직업으로 제가 지금 43년 연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어느 분야에서나 다들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마당이니까 참 우리 연기자들이 여기까지 올 때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 괜히 넋두리를 하네요.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어쨌든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는 제 혼자 힘이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함께 일하시는 동료에서부터 모든 만들어주시고 자리를 이렇게 매김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갑수 씨 상 탔다고 그냥 자리 비우셨는데 갑수 씨 정말 감사해요. 외조의 공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이 타이틀이 부탁해요 아빠였으면 아마 갑수 씨에게 갔을 수 있는 그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수 씨 2016년도에는 나이가 이렇게 하나 위 살짝 윈 마누라 만나지 말고 맨날 투덜거려요. 함께 하면서도 아까 보셨죠? 선생님이라고 마누라한테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처음 봤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2016년 여러분들 가정에 때 묻은 거 뭐 참 불필요했던 거 모든 거 다 이렇게 떨치시고 건강하시고 마음과 정신이 함께 건강하신 새 날을 함께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항상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두심 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KBS